다니엘 11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비열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책으로 평화를 무기로 삼아서 그 왕국을 얻었다 그랬죠.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는 적들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술책을 동원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페르가모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들을 무찔렀죠. 그래서 넘쳐나는 군대를 패망시켰습니다. 넘쳐나는 군대를 패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죠. 패망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대상이 두 대상이죠. 넘쳐나는 군대 하나, 언약의 통치자 둘. 또 역사적으로 이 언약의 통치자는 유대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예언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수가 넘쳐난다 그럴 때에 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 숨어있는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입에서 홍수같이 물을 쏟아낸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3절부터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땅이 돕죠.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켜버림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돕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해서는 이렇게 안전한 것으로 결론을 보여질 것 같지만은요, 이 에레미야 그 47장에 보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47장 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지상에서의 북쪽,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방향이죠. 하늘에서의 북쪽,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곳이죠.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그 홍수는 이스라엘 땅 성읍들에 흘러넘쳐서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을 휩쓸어게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가능성이 많은 것은 문자적인 홍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홍수가 상징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수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다니엘 11장 22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넘쳐나는 군대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적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거기에 이사야 8장 7절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근데 동격으로 곧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 왕은 적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죠.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을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셨더라. 이 홍수에 관련돼서는 다니엘의 70제 주가 기록되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9장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분명 문자적인 홍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해서 또 상징적으로 넘쳐나는 군대라고 다니엘 본문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군대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누가 멸망시키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언적으로는요 적 그리스도가 또 멸망의 대상이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통치자가 누구냐? 일단은 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멸망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언약의 통치자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듯이 보이는 때가 초림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문맥은 지금 초림의 문맥이 아니에요. 그럼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재림 때는 뒤바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내아이가 나오죠. 이 사내아이, 그러니까 특별히 대환란 때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욥기 3장 3절이라든지 에레미야 4장 20절이라든지 사무엘상 1장 11절이라든지 이 모든 구절에서 똑같이 사내아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내, 모두가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애가 그 4장에서 그 19절 이후에 지금 그 기록된 그런 내용들은 문맥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환란입니다.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에 있는 셀라 페트라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비행기가 연상이 되겠죠.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산의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사무엘상 1장, 욥기 3장 3절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도다.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을 하죠. 그 재림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목베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우스 땅에 거하는 오 에돔의 딸아. 이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우스 땅에 거한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그래서 이 본문이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환난 후 휴거가 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한 인물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은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끌다가 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멸망당하는 그 인물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욥이 박해받았던 그 땅, 우스 땅, 에돔에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그곳이 바로 셀라 페트라가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시편 3편 1절부터 4절, 7절에 보면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도망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를 재현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이중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대환란 때에 광야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된 부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록이죠.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역사를 근거로 해서 다시 예언을 하시죠. 시편 74편 13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들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용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죠. 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광야에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만나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만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 1절에서도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느니. 그러니까 여기 비유라고 한 말이 중요한 말이죠. 무엇을 비유의 근거로 삼으셨는가? 그건 역사예요. 이집트를 탈출했다든지 홍해를 건넜다든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든지 그런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실제가 아니라 비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이냐? 뭐 대환란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래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또 예레미야가 5장 8절부터 보면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빵을 얻으려면 생명을 내놔야 돼. 그때그때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대환란 때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겠죠. 또 미카서 7장 14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앞으로 두 가지가 될 것이라 그 경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보셔서 23절에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연맹이 체결된 뒤에 거짓되이 행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라. 28절에 보면 그때에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거룩한 언약이 나오죠. 28절의 거룩한 언약과 23절에 나오는 연맹이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남은 70째 주 7년이죠. 그러면 7년 고스란히 대환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체결된 뒤에 어느 시점에서 그 체역이 그 언약이 깨져버리죠. 그런데 다니엘 9장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죠. 한 번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에 3년 반이 이미 흘러가 버렸고 나머지 후 3년 반만 대환란 때 벌어진다. 그래서 휴거가 되어지면 교회가 휴거가 되어지면 나머지 3년 반, 그 3년 반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 가운데서 하나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23절의 이 연맹하고 28절의 그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7년 전체 한 덩어리는 대환란 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아가 나오는데 그 시드키아 왕이 바벨론 왕과 언약을 체결을 해요. 이 시드키아는 유대인을 예표하고 있고 또 이 바벨론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을 대항해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 언약이 이제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7장 12절 이후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요. 거짓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를 예표하는 시드키아가 나오고 또 파라오를 예표하는 남쪽 왕이 나오죠. 그리고 파기된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에스겔 17장 12절 이후로 우리가 봅니다.
이제 반역하는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그 고관들을 잡아 그들을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어가고 왕의 씨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에게서 맹세를 받아내었으며 또한 그가 그 땅에 힘센 자들을 데려갔으니 이는 그 왕국을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오직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시특기하죠. 그의 대사들을 이집트에 보냄으로써 파라오입니다. 그에게 반역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에게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번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위반하고서도 구제되었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그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의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그를 왕 되게 한 왕이 거하는 곳에서 즉 바빌론 가운데서 왕과 더불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 11장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24절에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적용이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그 다음은 예언적인 적용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성격이 사치스럽다 그랬습니다. 또 통이 크고 씀씀이가 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리품들 있죠. 약탈물들과 재물들. 그래서 주위에 이 공로자들에게 그 나누어주고 또 앞으로 할 일들을 같이 획책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즐기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요새들이 있는데 펠루시엄이라든지 나우크라티스라든지 멤피스 그 요새들을 공략할 뜻을 세웁니다. 실제로 그 요새들을 공략해서 손에 넣었는데 알렉산드리아만큼은 로마의 저항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알렉산드리아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 동안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다시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고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역사적인 적용이고요. 예언적인 적용,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역시 평화로 군림하죠. 평화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연맹을 체결하고 유대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술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이후의 구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32절에서도 나오고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32절의 내용이고요. 34절에서도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에게 밀착하리라. 아첨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인데 아주 듣기 좋은 소리죠. 그 가운데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 그래서 그러한 말로 아부함으로 인해서 환심을 사죠.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평화롭게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 해서는 못할 짓들을 그렇게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과시할 군사력은 없지만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의 부와 자원을 약탈할 것이고요. 또 연맹과 언약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의 일부는 광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양받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환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음모를 미리 꾸미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맹을 체결하는 동안에 미리 생각하고 미리 전략과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자신들의 조상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기 기록된 그 구절들이 있죠. 출애굽기 10장 6절, 레위기 25장 41절, 민수기 1장 4절, 44절, 열왕기상 2장 10절, 11장 43절, 14장 20절, 31절, 열왕기하 20장 21절, 21장 22절, 역대기상 26장 31절,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모두가 다 유대인이 유대인 조상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킨다고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본문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조상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또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죠? 적그리스도는 북쪽의 왕입니다. 11장에서 북쪽의 왕이 얼마만큼 자주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북쪽은 시리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와 관련이 있고 유대인과 관련이 있죠. 신약에 넘어와서 멸망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 이스카리오. 의심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카리옷 출신. 이스카리옷. 시리아입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의 유대인이에요. 이사야 14장 20절에서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습니다.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내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습니다. 또 에스겔 21장 25절에서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유대인임을 에스겔 21장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알 때에 일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유대주의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가 유대인이죠.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끝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이론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께서는 그 예루살렘 도성, 그 성읍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 8절에서 바빌론은 아무리 그 형태가 바꾼다 하더라도 거룩한 도성 이렇게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8장이라든지 스카랴 14장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러한 그 본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도성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치
회복을 약속해 주셨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죠. 그러다가 26절에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완고하게 됐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죄악이 완전히 차서 마치 가나안 땅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셨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죠? 그 아모리의 죄악이 넘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죄악이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을 때에 개별적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경건치 아니한 것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대에는 개개인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없어지죠.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죄들이 없어지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죄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남쪽 왕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남쪽 왕, 계속해서 이집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왕국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겠죠. 오늘날은 그러면 이 남쪽 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모슬렘 연맹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수단, 리비아, 에도피아, 에디오피아, 그리고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렇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독립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적으로 한 국가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전체가 연맹을 이루어서 남쪽 그 왕국의 연맹을 이루어서 보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면 이 남쪽이 무슬림 연맹이라고 한다면 이 북쪽의 국가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니엘 2장에서 제일 밑에 있는 열 발가락 있죠. 진흙과 또 철로 이루어진 열 개의 발가락이 나오죠. 연합국이에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이 형성될 것이죠. 유럽 하면 뭐 어디가 생각이 나요? 로마라고요. 그래서 로마가 다시 부활된 형태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거예요. 거기선 종교 로마와 정치 로마가 이제 하나가 되겠죠.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단일 화폐, 또 언제 살펴봤지만 단일 국세청, 세금 내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이 내려와서 이집트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동맹들, 그것이 전쟁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패배해요. 연맹이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음모를 꾸민다라고 했을 때 forecast가 있고요. device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라크만 목사님이 이 부분과 같은 부분을 놓고 히브리어보다 더 향상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군대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영어로 보면은 God of Force 그죠? Force. 근데 그 Force는 군대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힘이지요. 그러니까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힘입니다. Electronic Force, Magnetic Force, 전자기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을 것인데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를 내려요? 적그리스도가? 불을 내려버린다. 불을 끌고 와버려요. 그거 다 그런 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말, 오늘은 컴퓨터 쓰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디바이스 모르는 사람 없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장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정녕 그의 음식에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는 날이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남쪽 왕 이집트 왕은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내부에 있었던 것이 이집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27절에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입니다. 두 왕,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죠.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한 밥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평화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평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회만 되면 서로 잡아먹을 공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시리아의 그 법, 이 코란의 법, 샤리아라고 그러지, 코란 법률. 거기에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슬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하마드를 높이고 알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말도 허용한대. 그러니까 그것이 교리예요, 그냥. 그 교리를 특별히 타키아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타키아. 그럼 아주 이제 그 무슬림들은 원래 호전적이지 않다 그런 책들도 많이 시중에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 그 무슬림들을 오해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지만은요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선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슬림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무슬림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거짓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무슬림이라고 하는 대상을 믿을 수는 없는 대상으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입니다. 종국 영어로 보면 the end입니다. 마지막 때죠.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입니다. 이 맺어지는 그 언약 이것이 바로 재림 직전 어느 시점에서 맺어지는 언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이 27절까지 봤을 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 인물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해. 극히 일부분 역사적인 부분에만 적용시킬 따름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가 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에게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말한 정해진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오는 때가 바로 정해진 때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다가요. 그런데 뭘 또 다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시키느냐 말이죠. 분명히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